그러면 지금부터 홈스쿨링하고 학교 교육을 이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에 걸쳐서 우리가 되게 이제 교육에 대해서 목적과 내용과 방법을 이야기하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주목하게 된그 차이점들을 한번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교육은 학생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학습자에 대해서 어떤 교육 목적을 부여하고 또그 목적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는데 홈스쿨링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그 양자는 어떻게 다른지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목적이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물론 홈스쿨러들도 교육의 목적 학습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꼭 같지는 않았죠, 않기는. 예. 김현수가 좀 이야기를 해볼래요? 예. 제가 주목했던 학교 교육의 목적이 이 책에서 좀 주요하게 나왔던 거라고 생각되는 건 아무래도 제도에 얼마나 적응할 수 있고 순응할 수 있느냐였던 반면에 홈스쿨링은 순응이나 적응보다는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그런 것에 좀더 목적을 두고 그게 단순 학습뿐만이 아니라 삶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목적이 될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차이점이 발견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수 이야기 들었죠. 대단히 저 중요한 포인트를 전 지적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목적 자체를 조금 전에 제가 문제가 외부에서 주어지고 나는 문제를 그냥 푸는 사람이냐 하는 것처럼 목적도 아무리 좀, 철없고 어린 아이일지라도 항상 자기 목적은 자기가 수립하도록 저, 좀, 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교 교육의 경우에는 목적 자체가 외부에서 주어지는 데 비해서 홈스쿨러들은 부단히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족 전체가 찾아나가는 아이도 그 목적 찾기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이야기. 또 혹시 다른 측면을 본 사람 있나요? 성진이. 관훈이구나. 내가 성진이하고 관훈이가 좀 계속 좀. 제가 좀 주목한 점은 아무래도 학교 교육에서는 뭐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좀 개인보다는 좀 사회에 중점이 가 있고 어떤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간 한마디로 인적 자본을 키워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치면 홈스쿨링에서는 어떤 지배적 가치에 맞서 어떤 개인만의 가치, 자신이 중요시 여기는 가치 그것을 실현하는 게 아무래도 중심이 되고 있고 좀 만족스러운 삶 이런 개인 중심적인 목적이 있는 것 같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학교 교육에서는 어떤 전반적인 교양이나 지식을 쌓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반면에 홈스쿨링에서는 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그런 학습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스스로 좀 하는 스스로 해보면서 깨닫는 그런 학습을 좀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많은 차이점을 느꼈습니다. 관훈이가 지금 이 교육 목적 관련해서 두 가지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죠? 학교는 우리 사회의 어떤 장치로서 그 사회에 적합한 아까 현수는 제도라고 이야기했지만 하여튼 사회, 제도, 문화에 맞는 사람을 길러내고 또 사회의 인적 자원으로서 사람들을 기르고 또 배치시키고 이런 이제 교육에 대한 그런 사회적 기능을 중시하는 데 비해서 홈스쿨링에는 부모들이 중심이니까 자기 자녀의 삶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죠. 근데 이제 이걸 저는 너무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아마 그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우리는 인간을 형성한다 그럴 때 교육에서 그 인간은 이미 인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 있죠. 관훈이가 내 자신이 주체적으로 목적을 탐색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발전이나 우리 사회 전체 행복에 꼭 배치되는가? 그렇지는 않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불행하고 사회가 행복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측면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다른 한 가지는 이 학교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입장에서 우리 사회 전체 인류의 문화유산을 교양으로 두루 이렇게 가르친다고 생각했을 때 집에서 가정에서 이 교육을 할 때는 우리 아이가 살아가는데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의 적성이 있는 자기의 능력이 있는 곳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목적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협소해지는 현상도 좀 볼 수 있었죠. 간호님 그런 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수진이가 무슨 할 얘기 있었어요? 아, 질문이 있어서 예, 그럼 마이크를 들고 예, 이야기해 줄래요? 예. 저는 책을 읽으면서 질문이 생겼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재현이네 아이들이 와서 홈스쿨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집에서 보니까 되게 그 부모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올바른 가치관을 굉장히 고수를 하고, 아이들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다른 곳에 가면은 이제 다른 아이들이 그런 올바른 가치관을 지키지 않는 거를 보면서 갈등을 빚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가정에서의 홈스쿨링은 뭔가 제도에 순응하게 하는 학교 교육과는 다르게 그 자신의 목적을 지키도록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가정에서의 홈스쿨링이 이제 사회 일반적인 그런 문화와 상충될 경우에 이거를 그 아이들은 홈스쿨링을 하면서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거지만 사회 그 아이의 인생 전반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게 큰 혼란이나 고민이 될수 있다고 보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국가가 그런 면에 있어서 개입을 하는 게 올바른 교육인지에 대해서 교수님의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예, 수진이 질문, 대단히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말하자면 홈스쿨링이 우리 국가 체제 안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 시민사회, 국민, 맥락에서 봤을 때, 서로 마치 고립된 섬처럼 홈스쿨링 할 사람하고 학교 다닐 사람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부단히 소통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우리 국가의 성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그걸 이제 관리한다, 통제한다, 이러기보다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럴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홈스쿨링을 그 공교육의 의무를 달성하는 것으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홈스쿨링이 시작된 미국에서 대단히 오랫동안 논쟁이 됐고, 아시다시피 미국은 각주 정부들이 그걸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홈스쿨링을 인정하기 시작한 주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늦게 홈스쿨링을 공인한, 지금 우리도 사실 제도적으로 좀 혼란기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홈스쿨링을 어느 정도까지 국가교육체제 속에 포용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줄지에 대한 그런 정비가 사실 시급하죠. 아마 우리 이제 아직까지는 그 인구 비율로 봤을 때 홈스쿨러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국가가 좀 신경을 사실 덜 쓰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규모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소규모의 사람들이 하는 일일지라도 국가는 구석구석 그런 데 대한 배려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를 조금 옮겨서 내용과 방법적으로, 내용과 방법을 조금 묶어서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홈스쿨링에서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어떻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할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기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 있죠. 육하원칙이라는 거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럴 때, 어떻게라고는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누가, 또 언제, 이게 시간 문제죠. 주체, 시간 문제, 어디서, 공간 문제, 이게 이제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방법에 포함되죠.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의 내용, 홈스쿨링에서의 내용, 그 차이, 이어서, 방법상의 차이, 학교 교육의 방법과 홈스쿨링의 교육 방법, 그리고 양자의 차이. 또 차이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마 공통점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있었겠죠. 예,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형언이가. 예. 저는 교육 내용에서 차이점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학교는 국영수사과처럼 교과목을 가르치는 게 주된 교육 내용이 될것 같은데, 반면에 홈스쿨링은 그
어떤 아이였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밤 떨어지는 걸 줍는 것도 교육이고 학습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보면 교육 내용에 교육 내용이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내용상 학교는 아무래도 교과, 그죠? 국가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물론 모든 교과는 다 사실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뭐 주변 과목과 중심 과목과 뭐라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국영수 소위 이야기는 거기다 조금 더 보태면 사자. 예. 국영수 사자 뭐 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대단히 이제 주변 시대죠. 깊이 제대로 잘 다루어지지 않으니까 음악에 재능이 있는 우리 지금 그 슬기라든지 또 음악에 재능을 가진 아이들 있었죠. 우리 홈스쿨러들 중에 또 미술에 재능을 가진 아이도 있었죠. 그랬을 때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 가니까 미술을 정말 깊이 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체계적으로 좀 누군가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미술 시간 되면은 자습을 하거나 뭐 미술 시간 되면은 아이들도 뭐 또 분위기도 전부 시험 치는데 필요한 교과목들 공부를 자꾸 하게 되니까 그런 아이들이 지금 한창 학습 욕구가 왕성할 때 사실 미술과 음악을 공부를 해야죠.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곳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찾다 보니까 학교를 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형은이가 지적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렇죠. 학교가 교과를 중심으로 그것도 일부 교과에 너무 치우친 그런 교육을 할 때 홈스쿨링을 하는 사람들은 삶 전체가 그죠? 생활 전체가 교육의 장이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맞죠. 예, 우리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또 학습이라고 자 지금부터 학습 시작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세계 속에서 우수한 경험과 체험 속에서 학습은 늘 부단히 일어나고 있죠. 학교에서조차도 학교가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들은 학교가 가르치는 것 이외에 다른 많은 것을 배우면서 사실은 학교 생활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을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오열이. 예,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라는 게 꼭 교과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만약에 교과만 가르친다고 한다면은 공부를 못해서 성적이 안 났을 때만 어떤 처벌을 받는다던가 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뭔가 복장 불량이라든가 두발이라든가 혹은 지각을 한다던가 그런 식의 어떤 규칙을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을 함으로써 그 공동체로서 공동체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그 비슷한 내용을 홈스쿨링에서도 가르치긴 하지만 그 교육 방법에 있어서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잘못했을 때 처벌을 한다던가 한 식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가르친다고 한다면은 그 홈스쿨링 같은 경우는 스스로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 이런 걸 주도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구나 하는 걸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르치는 게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학교도 또 그 가정도 교과를 중시하는 공통점이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많은 홈스쿨러들 가운데 홈스쿨링을 도구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말은 이게 국영수 교과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 우리 가정들도 많이 보았잖아요. 근데 교과뿐만 아니라 이 시민으로서 또는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같이 어울려 살면서 지켜야 할 많은 이 도덕이라든지 또는 많은 어떤 질서와 관련된 또는 흔히 말하는 사회성 대인 관계 이런 것들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홈스쿨링에서도 가르치는데 그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홈스쿨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이를 좀 더 지그시 어떻게 보면 그게 사랑하는 내 아이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아이에게 좀 더 기회를 주는 거죠. 긴 호흡으로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깨닫도록 또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깨닫고 자기 수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이제 주려고 좀 하는 것 같은데, 학교는 더 많은 아이들이, 이게 이제 대량 교육의, 대중교육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수용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이게 질서라고 하는 것이 더 시급한, 늘 이게 그때그때마다 늘 닥치는 아주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 경우에 학급의 질서를, 학교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우리 체벌 문제나 이런 것들 그래서 나오고, 지금 인권 문제도 학생들의 인권, 또 교사를 침해하는,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길 때 교사의 교권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항상 첨예하게 문제가 되죠. 근데 이제 홈스쿨링 같은 경우에 부모의 부모권 문제, 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럼 뭐 대드는 아이를, 너는 그러면 밥 한 끼 굶어, 안 그러면 넌 집에 며칠 들어오지 말기, 뭐 퇴학하듯이, 정학 주듯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홈스쿨링에서 그렇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종의, 그것도 사실 이 교과적인 지식이라고도 볼 수 있죠. 지금까지 우리는 학교 교육과 홈스쿨링을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에 비추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교육의 목적과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서 비교를 하지 않고도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 네 가지 실존축, 즉 몸과 시간과 공간과 관계를 중심으로 학교 교육과 홈스쿨링을 또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에 따른 비교는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네 가지 실존 축에 따라서 비교하는 공부를 하겠습니다.